엘리자베스 여왕의 출산 소식을 듣고도 초조해진 사람들이 박힌감 궁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윽고 남아 출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모여든 분 중에 환성과 더불어 온 대기가 영국 왕실의 기운사를 축복했습니다. 공방을 겸한 화력의 호프 유도탄의 생산이 미국에서 다른 산업과 같은 대량 생산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강력한 유도탄들은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침략자의 야욕을 단호히 때려붙일 수 있는 최신 무기인 것입니다. 그 종류에도 대지상 훈역 또는 유도하는 바에 따라서 백발백중하는 대지은차 유도 로켓, 함상에서 공중으로 발사하는 것, 또 그림과 같이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내서 격파하는 대잠수함 유도 로켓,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역군인 이들 각양각색의 유도탄 중에서 중거리 유도탄으로서는 공군의 소호탄, 대륙간 유도탄으로서는 아트라스탄 등이 그 선두를 달리는 선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도탄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유세계의 방비는 비단 강력하다는 것을 넘어서 가공할 정도라고 언명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스코어밸리에서 1960년도 동계올림픽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30여 개국에서 참가한 740명의 선수가 힘차게 입장하는 순간에는 거부던 눈도 잠시 멈추고 한편에선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비둘기새가 하늘 높이 날랐습니다. 이윽고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통적인 올림픽 봉화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로 실어 온 봉화가 왕년의 스키 패자 로렌스 군으로부터 스케이트의 명선수 겐디 군에게 전해지자 그는 이를 다시 봉화대에 전파, 이로써 금년도 동계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